교환. 자, 교환은 매매할 때 대금이 뭐야 한다? 금전에 한한다. 그죠? 금전 아닌 것 지급할 것을 정한 뭐예요? 교환. 다만 제거 밑에 표를 보시면 토지 가치는 10억이고 건물은 9억 가치가 있을 때 약정 했는데 가치가 다르니까 1억 있죠. 그 1억은 뭐가 아니고 대금으로 보지 않고요. 보충금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충금 들어가 있는 교환도 뭐다? 교환입니다. 뭐가 아니고요. 매매가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 200페이지 자, 임대차 프린트물 봅시다. 프린트물 자, 임대차 보시면 서설이 있고 부동산 임차권에 뭐가 있고요. 물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간? 존속기간이 있고 임대차 효력 양도 전대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종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대차 서술의 의의 있죠? 자, 그럼 이제 202페이지 보세요. 자, 밑에 표를 잘 보세요. 표. 자, 갑 일방이 목적물 사용 수익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약정했으니까 무슨 계약이다. 네, 여러분들이 고급화가 돼야 돼. 반대되는 계약. 네, 유물계약이 아니고 뭐다? 낙성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끝에 가면 각자 맨 밑에 채권이 발생하죠. 갑은 목적물 사용 수익 채무가 있지요. 이걸 을한테 대입하면 채권이고 을의 차임지급 채무는 갑한테는 뭐가 돼요? 차임 채권.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 하게 되면요 각자 효력이 발생해 채권법에 있는 거니까 갑도 을한테 채권 발생하고 을도 갑한테 채권 발생한단 말이야. 매매교환 임대차 전부 다 각자 뭐가 발생해요? 채권. 그러니까 갑의 채권은 을한테 뭐가 되고 채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매매는 대금 지급 약정이었죠. 그죠? 그건 금전에 한했죠. 근데 여긴 차임 지급이지. 이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밭만큼 빌렸으면서 곡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특징이 차임 지급이죠. 옆에다가 보증금 지급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거기 차임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 임차인 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니야. 조문에 없단 말이야. 조문에 있는 건 뭐다? 차임 지급이지 뭐가 아니다. 보증금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주인은 자꾸 보증금을 받냐 말이야. 네? 이 사람이 뭘 안 내면 차임을 꼬박꼬박 안 내면은 갑이 곤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낼 걸 대비해서 뭐 하는 거야? 갑이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보증금. 아셨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안 주면 우리 뭐야? 안 해주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주문의 보증금 지급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지급은 요소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지급이 요소였어요 요소가 아니었어? 물권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요소란 말이야. 근데 임대차는 요소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관행처럼 뭐야? 에? 에? 관행처럼 받아 안 받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증금 걸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차임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을은 내야 되겠죠.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차임 내다가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차를 못 내다 보니까 을이 장사 잘 안 되고 열은 받고 네? 그 주인이 왔으니 뭐 내놓으라고 차
차입나 할 때 또 이 우리 또 말 잘못하는 경우 있지. 보증금에서 뭐라고. 그 절대 하면 안 돼요. 충당 하세요. 그죠? 충당. 그래서 거기 맨 우측 끝에 두 번째 칸에 임대차 보증금이 있어. 프린트물에. 그 프린트물을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야. 프린트물을 보시고서 시험에 나올 것 안 나올 것 구별하는 얘기야. 모의고사는 막 이것저것 막 판례도 내고 막 뒤집박죽 섞어나기 때문에 지금 점수 나온다는 것은 잘 힘들어요. 지금 점수는 힘들다고. 그럼 판례도 익히고 다 뭐 해야 돼요? 완벽히 했을 때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점수는 언제? 9월달에 그때 바라보라는 얘기야. 언제까지? 기출문제, 그 다음 뭐야? 7, 8월 단원별 문제 풀이 이런 걸 해야지. 그 다음 뭐야? 9월달 가서 뭐야? 동형 모의고사 볼 때 그때 점수가 20개 이상이 나와야 돼. 그 이전 것은 모의고사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얘기야. 그게 나왔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문제 뭐 뒤집박죽 돼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개념이요? 그 개념. 그래서 자꾸 연습하는 거야. 지금 지금도 보시면 보증금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는 아니란 말이야. 왜? 618조 조문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거기 임대차 보증금은 담보적 효력이 있단 말이야. 차임 안 줄 걸 대비해서. 자, 존속증 보증금 충당 있죠? 이 충당의 자유는 누구의 자유야? 임대인의 자유지 임차인의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 가끔 임대한테 보증금이 넉넉히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하세요? 충당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들은요, 임대인들은요, 특히 그 빌딩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사무실 임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충당 안 합니다. 만약에 제때 차임을 안 내죠? 네? 그 다음날부터 하루마다 뭐야? 높은 이자를 붙여내요. 그 이자가 무서워서 뭐야? 그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주인은 거기 뭐하고 있는가? 머릿속에서 보증금에서 계속 그 지연 이자를 계속 뭐하고 있어요? 지어간단 말이야. 이자가 높단 말이야. 절대 주인이 충당 안 한다고. 그대로 다 내버려 둔다고. 그죠? 그걸 임차인이 뭐한다? 주인한테 뭐하고? 보증금에서 뭐하라고? 충당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충당의 자유는 누구다? 하게 되면 누가? 주인이 하는 거지. 임차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보증금이 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충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지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 이름 절대 틀리면 안 돼.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전혀 다르잖아. 그죠? 그럼 충당자는 누구 것이다? 임대인.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하게 되면 뭐하게 되면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어요? 해. 제가 아니지. 해. 지. 자, 격지자, 해지, 도달주의, 발신주의, 승낙, 격지자, 발신, 승격, 발만, 발신주의. 나머지 격은? 그럼 해지가 도달됐어. H점 때 임대차 했지. 쭉쭉 차임 중간 내다가 중간에 또 안 내다가 해지됐죠. 해지가 도달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임대차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해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끝내면 그동안 받았던 차임은 원인 없이 내가 받은 거야. 그걸 돌려준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해지는 뭐다? 처음부터다? 그때부터다? 그러면 도달되면 즉시 해지야?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거야. 도달되면 즉시 임대차가 끝나는 거야?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야지 임대차가 끝나는 거야? 아니, 차임을 2기분 이상 안 내서 해지했어. 그럼 뭐야? 그건 도달되면 즉시 임대차 끝나는 거지. 일정 기간 지나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우측에 임대차 종료 보세요. 종료 보세요. 맨 끝에 즉시 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시 해 지는 뭐예요? 그 밑에다 쓰세요. 즉시 밑에는 이기 연체야. 몇 기 연치? 자, 질문할게요. 일반법, 민법 몇 기 연체하면 해지? 주택 임대차 몇 기 연체하면 해지? 네? 2기, 3기. 또 헷갈리죠? 상가 임대차 몇 기 연체 해지? 네? 두 손 드세요. 두 손 들어. 전부 다 2기야. 해, 지, 사유는 전부 다 몇 기다? 일반법, 민법, 임대차도 몇 기고? 이기고. 주택, 임대차도 해지 사유는 이기고. 상가, 임대차도 해지 사유는 몇 기다? 이기입니다. 그래요. 뭐 3개 있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조문에 있는 거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판례 중요한 거 알아. 근데 조문에서 나온 거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막 조문 판례 뭐 막 섞어서 막 써먹으려고 그러지. 일단 뭐부터 정확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일단 조문에 있는 건 틀리지 말란 얘기야. 판례 안 했으면 틀려야지 어떻게 해. 아니 원래 공부 안 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틀리는 거야. 원래가 단지 찍어서 맞히면 좋은 거지. 일단 조문은 절대 뭐 하지 말기. 틀리지 말. 그 지금 순서를 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조문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해지 사유는 뭘 또 찾아. 찾기는 찾지 마. 해지 사유는 전부 다 뭐야? 일반법, 민법, 임대차도 이기고 주택도 해지 사유는 몇 기고 이기고 상가도 주택 다 똑같아. 몇 기다? 이기일 때 전부 다 해지 사유라는 얘기야. 즉시 해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3기 갈게. 3기 볼게요. 자, 가볼게요. 페이지 217페이지 자, 거기 217페이지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란 말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근데 주택 임대차는 빈 공란이죠. 그죠? 왜 빈 공란이야? 주택 임대차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간단해요. 상가 임대차는 일단 환산 보증금 있지. 그 기준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그죠? 그럼 적용되는 것을 하는데 최단기가 1년이야. 1년 미만이라면 몇 년 번다? 그럼 만약에 계약기 1년 정했다고. 그럼 1년 끝나고 나서 나간다 그러면은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 들어가지. 또 시설 투자 비용 들어가지. 근데 1년 하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 과학화잖아. 그렇다고 권리금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시설 투자 비용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래서 6월부터 1월 전까지 한 번 더 연장합시다. 이때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그런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 그러면 갱신되는 거야. 그래서 몇 년까지? 5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집었어. 거기 보시면은 2번 있을 거예요. 다만 임차인이 몇 기? 3기 차임에 따라서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기가 아니고 몇 기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 거기서 3기라는 얘기지. 그죠? 또
중단과실로 파손한 경우야. 경과실이 아니고 뭐다? 그래서 여기 3기 바깥으로 왼쪽으로 빼셔가지고 2기 X고 중단과실은 우측 빼가지고 경과실이 아니다. 2기가 아니고 3기고 경과실이 아니고 뭐다? 중과실. 근데 해지 사유는 이유가 없다. 아, 차이 면체했단 말이야. 차이 면체하신 몇 기면? 2기면 주택이든 상가든 일반법이든 전부 다 몇 기다? 3기는 언제 써먹는 거야? 그렇지. 그 제목을 자꾸 기억을 하네.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은 없어요. 어디만 있어? 일반법 민법에서 없어. 어디만?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야. 어서 3기가 있었는데? 아, 그것도 좋은 거야, 그것도. 왜? 그런 게 있어야지 나중에 던졌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게 아까 반전한 게 아니고 이게 왔다가 불안전한 상태야.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된단 말이야, 어느 순간에. 아, 그래. 연체는 무조건 뭐구나. 그게 정리가 되는 날이 있단 말이야. 그때까지 뭐 하라 좀? 참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병나시는 분도 있어 없어? 있어. 막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잘 안 잡히니 화가 날 거란 말이야. 그때는 그냥 일주일에 몇 개씩? 두 개씩. 일주일에 그냥 두 개씩만 그냥 하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야. 인강 들으면 거기 있는 내용을 다 뭐 해야 돼요?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 그게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고요. 그 숨이 찬다. 그러면 나중에 숨이 차면 공부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자꾸 병이 생겨. 자기 전에 자꾸 뭐야 달달달달 복지.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 뭐야? 캐세라 세라야. 그냥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꼭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 그때는 일부러 놔둔 것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뭐 하지 마시고 잡지 마시고 그냥 뭐 하라. 그냥 놓으면 해결이 돼요. 그 지금도 얘기했어요. 즉시 해지란 말 있지. 몇 기 연체하면? 2기 연체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증금 얘기는 끝난 거야. 보증금 지금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주죠. 됐죠? 그럼 또 해봅시다. 임대차가 끝났어. 그럼 임차인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 있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응? 행사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그래, 어떤 사람 유는 유다 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유치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동산 부동산 점유하다가 발생한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권리가 유치권이야. 보증금은 내가 처음에 맡겨놓았던 돈 달라는 채권이지 점유 중 발생한 채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권 행사할 수 없다?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는 것 딱 하나 있어. 필유비. 무슨 비? 자, 권리금 유치권 안 돼. 아시겠습니까? 보증금 유치권 안 돼. 부속물 유치권 안 돼. 지상물 유치권 안 돼. 손배 가지고도 유치권 안 돼. 딱 되는 게 뭐다? 필유비. 글자 맞추기 놀이 할게요. 권리금 권자고 유치권 유는 글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무슨 소리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자, 가볼게요. 자, 유치권 타이틀 가면 150페이지 가보세요. 150페이지 가시면 거기 유치권 성립요건 있죠? 1, 2, 3, 4번 있죠? 1, 2, 3, 4번 권자하고 유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보자하고 유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부자하고 유치권 인정 안 되죠? 선 가지고 안 되죠?
되는 게 5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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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비? 필 동그라미 유 필 유비 가지고는 뭐가 된다? 유치권 된다. 글자 맞추기 노래하면 되잖아. 되는 게 뭐라고요? 필 유비하고 무슨 비? 필 유비 가지고 유치권 되지요? 유치권 가지고 혹시 장난치면 그거 딱 잡아타면 됩니다. 근데 유치권 안 되지요. 만약에 유치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되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뭐하면 돼?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굳이 만들 필요 없지요. 쫓겨나지 않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근데 미안해 유치권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나면 주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채무가 있잖아. 너도 채무가 있고 이쪽도 채무가 있잖아.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잖아. 무슨 관계? 그럼 동시행 항변권으로 간단 말이야. 무슨 권? 유치권 소속은 어디? 2편, 3편, 2편 물권, 3편 채권. 2편 물권에 있잖아. 근데 동시에 항변권은 채권에 있잖아. 그러니까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되고 동시에 무슨 권? 네가 보증금 줄 때까지 못 주겠다고 항변할 권리밖에 없잖아. 영원히 노, 잠시 노. 그게 연기적 항변권이란 말이야. 항변권은 물권 아니고 뭐이므로 채권이니까 갑자기 주인 바뀌면 어떻게 돼? 항변권은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가 없잖아. 채권이니까 전 주인에게만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항변할 수가 없잖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못 나게 하려고 특별히 만든 법은 무슨 법이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 보증금 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 지금. 임대차의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관행처럼 하잖아. 근데 임차인이 뭐가 있다 해서 보증금 있다고 해서 거기서 까라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까고 안 까고 누구 마음이야? 그걸 충당할 자유는 임차인이 누구다? 임대인. 그 차인 만약에 몇 개 연체하게 되면 그러면 전부 다 이기야. 에? 연체 사유는 그러면 해지 격지자 해지는 무슨 지? 도달리면 끝이야. 즉시 날아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안 되지. 되는 게 뭐다? 항변권. 됐죠? 그럼 보증금 얘기는 끝난 거예요. 다음 임대차 존속기간 가볼게요. 임대차. 자 그러면 책자 가봅시다. 203페이지 자 거기 보시니 맨 위에 볼게요. 임대차 무슨 기간? 존속기간 최장기 제한. 최장기란 말 있죠. 자 그 밑에 최단기란 말 있지. 자 기간 정리 지금 합시다. 뭐 가지고? 기간 가지고. 자 최단기란 말이 있어. 그럼 뭘까요? 최단기란 말은 기가 있죠. 이건 기준기간이에요. 무슨 기간? 단축한 약정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기준기간까지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뭐다? 최단기 해봅시다. 기 기준기간보다 단축한 약정하면 이 기준기간까지 뭐 하겠습니까?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가 지상권이야. 무슨 권? 지상권에서는 수목, 예?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몇 년? 30년 최단기 규정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둘이 계약했어요. 주인이 뭐라 그러냐? 야, 20년만 빌려준다.
그럼 기준기간 몇 년인데? 30년보다 단축했잖아. 그러면 20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이거는? 응? 30년으로 연장한다. 됐습니까? 갑이 15년이다. 기존 기간보다 뭐 했으므로 단축했으니까 기존 기간까지 연장한단 말이야. 몇 년? 30년 보장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갑이 을하고 계약했습니다. 50년을 계약했어요. 기존 기간보다 단축했어요. 길게 정했어요. 그대로 50년. 뭐다? 100년 정했어요. 기존 기간보다 단축한 게 아니잖아. 길게 정했죠? 100년. 200년 정했어요. 200년. 그러니까 최단기는 뭐야? 기준 기간보다 단축하면 기준 기간지 연장시켜주고, 이거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길게 정하는 것은 관계 없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상권은 영구 설정도 가능하다. 그게 판례 태도야. 근데 그건 적을 이유도 없는 거야. 뭐만 개념만 딱 서 있으면, 최단기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설 수 있으면 암기하지 않아도 계속 뭐야? 나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짜질구려한 것들 자꾸 외우려고 머릿속에 막 꾸겨놓지 말라는 얘기야. 내 말은 최단기가 뭐다? 기준 기간보다 뭐하면? 단축하면 연장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 길게 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게 뭐야? 최단기. 그러면 최단기 반대말이 뭐예요? 최장기는 거꾸로 해석한단 말. 거꾸로 어떻게? 기가 뭐야? 기존 기간보다 뭐하면 장장장장장장이 뭐야? 장장장장 뭐야? 길게 정하면, 길게 장으로 정하면 반대로 기준 기간까지 뭐한다? 단축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뭐다? 최장기. 일단 개념을 기억해 놓으면 편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럼 주택은 뭐다? 임대차는 뭐다? 그냥 임대차죠. 그죠? 몇 년? 20년 넘지 못한다. 이랬어. 그러면 계약 기간을 갖다가 만약에 30년 정하면 어떻게 돼요? 30년보다 길게 정했잖아. 그럼 기준기간까지 뭐 한다? 단축하니까 몇 년? 20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25년 정하면 기준기간보다 넘었잖아. 단축한단 말이야. 몇 년? 20년. 자, 그런데 15년을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기준기간보다 길게 정한 거 아니잖아. 그럼 기준기간에 안에 적은 것은 15년이라는 거예요. 10년 정하면? 10년. 3년 정하면? 응? 1년 정하면? 1년. 6개월 정하면? 6개월이야. 그럼 빌려 쓰는 사람한테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최단기야, 최장기야? 빌려 쓰는 사람한테는? 글자상은 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뭐 저 최단기가 좋단 말이야. 그리고 보세요, 임대차는 뭐가 없다는 거야? 예? 최. 그러면 기억해보자고요. 지상권이 있었지. 임대차지. 그럼 지상권은 뭐고? 아, 마지막 임대차는 최장기, 장기. 그럼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최장기가 없다고요. 제목을 먼저 기억해내야 돼. 그럼 임대차는 뭐가 없는 거야?
반기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별법이 있기 전까지는 주택 임대차죠. 뭐 30년 정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자, 3년 정했어. 몇 년? 1년 정하면? 6개월 정하면? 그럼 과거에는 기간을 6개월 정하면 주택도 6개월 산다면 이사 가야 돼. 1년 정하면 이사 가야 돼. 근데 좀 옛날에는 특히 애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 애들이 있어 없어? 애를 낳아 안 낳아? 요즘 안 낳잖아. 왜 안 낳아? 아니 키우기가 너무 뭐야 힘들어. 옛날엔 여자분들이 애 키우는 걸 낙으로 삼고서 그게 내 숙명이다 운명 상하면 이렇게 상관 없었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여자분들 자기 뭘 따져요? 자기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애 키우다가 열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 가사일 있잖아요. 예? 가사일은 해도 티가 나, 티가 안 나? 안 나, 아무래도. 근데 며칠 안 하면 엄청 티가 난다는 거야. 그래 같이 맞벌이 부하는데 남자들은 뭐야? 갔다 오면 거의 그냥 뭐야 그냥 거의 쉬는 저 여자분들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렸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그렇지. 국가가 뭐 해야 된다. 국가가 사고를 달리해서 그 여성분들이 애를 낳고 하는데 충분히 뭐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면 애를 안 낳는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보시면 여기 옛날에는 가뜩이나 애가 많아서 힘들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무슨 법을 만들면서 주택 특별법 주택 임대차 있지요. 보세요.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지. 그게 최장기입니까? 최단기입니까? 네? 그게 최단기란 말이야. 기준 기간이 몇 년이지? 2년보다 단축 미만으로 정하면 2년까지 연장하잖아. 그래서 특별법 주택 임대차 만들 때 최단기를 둔 거야. 일반법 민법 임대차는 뭐만 있을 뿐이지 최장기만 있을 뿐이지 뭐가 없어서 최단기가 없어서 특별법 만들 때 최단기를 뒀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지. 그냥 임대차랑 그냥 최장기는 있고 최단기가 없다고 암기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고 단기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중간에 전세권이 있어. 전세권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봐야 돼. 그럼 모두 있고 모두 있다. 그렇게 그런 말이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146페이지 핀다. 146페이지 피세요. 표가 보입니까? 거기 있는 거 있죠? 완벽히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 뭐 헉 숨 낼 거 없어. 천천히. 첫 번째, 지상권은 단기죠. 임대차는 네, 장기. 전세권은 중했으니까 단기죠. 근데 지우권은 거기 왜 없어? 아니 용익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지역권은 왜 빼먹었어? 여기 그렇죠.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하는 게 아니다.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 세 가지는요 아마 토지에만 딱 맞을 거야. 토지 가지고 빌려 쓰는 방법,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다. 자, 최장기가 뭐죠? 기준 기간보다 장장장장 길게 정하면. 그러니까
그 장하고 귀 중간에 장하고 그 귀 중간에 무슨 글자가 이게 단축됐다 그 자꾸 인식하는 거기다가 글자에 자꾸 이렇게 붙여서 뜨면 글자를 보면 생각이 난단 말이야. 공부하는 요령이 거기 있단 말이야. 제목 있잖아. 제목 있으면 그 글자에다가 최장기할 때 기존 기간보다 장정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구나 단축하겠구나 그런 생각 거기다 제목에 잠깐 붙여뜨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이기만 되면 글자 보면 생각난다니까. 그럼 최단기는 뭐야? 단하고 기 중간에 연장한다는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글자에다가 의미를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하신 분은 까먹어도 그 글자만 보면 생각이 나. 근데 글자는 제목은 여기 있고 맨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글자 봐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연상법이야. 글자 제목을 보고 뭐하기? 연상. 그럼 여기 임차권 옆에다가 하나 살짝 써놓을 것이 뭘까? 이렇게 돼 있죠? 무슨 권? 그 옆에다 뭐 써요? 주택. 임대차? 에? 옆에다 뭐 쓰면 돼? 최. 단기? 단기. 임차권이 뭐니까? 최. 장기잖아. 그래서 무슨 법 만들 때? 무슨 제도를 뒀다? 최단기가 기준기간보다 뭐하면? 단축하면 기준기간까지 뭐한다? 연장하잖아.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가 현재 몇 년? 2년이고 상가임대차는 최단기가 현재 1년 돼 있잖아. 에? 그럼 기간 기억할 수 있잖아. 지상권 보고 중앙은 단기, 장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법 임대차는 최장기니까 기간 보장을 못 받잖아. 그래서 무슨 법 만들 때? 비로소 뭘 뒀다? 최단기를 둬서 현재 2년과 몇 년? 1년.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이제 200, 몇 페이지였습니까? 203페이지로. 146페이지는 꼭 바깥에다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 에? 기간 있잖아, 기간. 그 나중에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제가 오늘 A4 용지 딱 갖고 올 거야. 빈칸 채워보세요, 전부 다. 할 수 있어.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스텝 바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203페이지 가셔서 자, 약정했을 때는 최장기죠. 응? 근데 이제 가로 열고 이제 무슨 판결 받았다고 돼 있어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근데 왜 그걸 기억하느냐? 순서를 기억해 놔야지 주택 임대차에 뭐가 있다는 거 최단기 됐죠? 자, 그리고 최단기가 있어 없어? 일반법 민법 단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만들 때 뭐 했다고? 최단기 둔 거야. 자, 근데 약정하지 않았어.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요, 부동산 임대차 했을 때는요,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임대인이 거기 해지 통고란 말 했어야 되거든요. 몇 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6개월이고 임차할 때는 1월이고 동사는 5일이죠. 그래서 이건 오른쪽에다가 6 빼기 1은 5. 뭐예요? 그럼 생각해 뭐냐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고했어. 그럼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개월? 6개월일 것이고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얘기는 빨리 나가고 싶은 거니까 몇 월? 1월. 뭐 동사는 뭐야 그냥 5일이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간을 약정 없이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뭐예요? 보통은 약정하는 거지. 근데 혹시 약정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둔 규정이겠지. 근데 잘 보세요. 존속기간 이제 표 만들었어 여기다가. 예? 약정한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있어요.
자,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지 통고 있죠. 해지 통고를 색깔을 탁 칠해놓으세요. 빨간 거로 박사든지. 그럼 이제 해지 통고는 즉시 날라가요.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거야. 해지 통고는 즉시가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난단 말이야. 아까 2기 연체했을 때는 뭐야? 그건 도달하면 즉시 끝나는 거야. 그럼 봐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기간을 뭐하지 않았을 때는 즉시 해지가 아니고 뭐다? 해지 통고해서 용어 해지 통고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난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해지 통고 그걸로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밑에 이제 갱신이 있어. 응? 약정 갱신이 있고 법정 갱신이 있어요. 무슨 갱신? 그 법정 갱신, 예? 그거 제목 있죠? 그것만 딱 박스해 이렇게. 무슨 갱신만? 그럼 이제 밑에 법정 갱신 볼게요.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뭐가 됐다? 만료가 됐어. 근데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럼 전 임대차와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뭐야? 임대차인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전계약과 같죠? 근데 특징, 이 경우 존속기간은 기간이 뭐야?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화살표 쌍방은 언제든지 무슨 통고? 해통과하시다 그랬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법정갱신 이렇게 네모 쳤어요? 전체? 예? 네? 그러면 아까 왜 해지통고도 네모 했었지? 응? 그걸로 딱 화살표 역으로 치세요. 그러면 무슨 용어랑 무슨 용어가 딱딱 궁합이 맞는 거야? 해지 통고랑 법정갱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야. 제가 동시이행은 뭐죠? 너변 나변. 그러면 서로서로 항변권이 있다고 그랬지. 항변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시이행은 이행지체라는 용어랑 딱 궁합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법정갱신되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되잖아. 그럼 사유는 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얘기가 없어. 그럼 뭐야? 전계약과 뭐야? 그러니까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다른 건 다 같은데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단 말이야. 전계약하고 같은데 기간만큼 뭐다? 정함이 없는 것 했으니까 그때는 통고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법정 갱신 됐을 때 주인이 뭐야? 나가라! 라고 하면 뭐야? 나가는데 몇 개월? 6개월. 6개월 동안은 계속 더 있을 수 있는 거고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뭐야? 1개월 내 보증금 빼야 된다는 얘기지. 동산은 며칠이고. 그러면 즉시 해지하고 해지 통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럼 해지 통고는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갱신이 뭐야? 자동 갱신 돼가지고 기간이 뭐야? 약정이 없는 거 가니까 그 다음에 뭐야? 해지 통과하는 거니까 잘못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제 프린트물에 임대차 종료에 해지 통과하고 즉시 해지가 보입니까? 눈이 오른쪽 끝에 가 있어야 돼. 오른쪽 임대차 종료 있잖아요. 기간 만료가 됐죠. 그 다음 해지 통고 있죠. 그 다음 즉시 해지 있죠. 그러면 즉시 해지는 아까 제가 예를 뭘 들었어? 네? 2기 연체면 그건 봐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도달되면 바로 끝난단 말이야. 그럼 해지 통고는 언제 쓰는 거야?
법정갱신 전계약 동일 기간 약정 없는 경우죠. 쓰지 마. 그냥 해지 통고는 뭐다? 해지 통고 밑에다가 6,275만 적어 놓기. 그러니까 해지 통고는 바로 끝난다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야 된다.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프린트에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임대차 효력 있죠. 두 번째 박스에 임차인의 권리 있지. 쭉 가면 거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해볼게요. 이기 연체됐어. 응? 그 토지 임대인이 야 당장 꺼져 나가 했습니다. 이때 토지 임차인이 건물 지은 게 있어. 지상물 매수권 던질 수 있을까요? 응? 아니,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 차임을 2기 연체했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다고. 그 주인이 뭐야? 토지 임대인이 당장 꺼져 나가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토지 임차인이 자기가 거기다 건물 지었거든. 주인한테 건물 사라 할 수 있냔 말이야. 그건 안 된다고요. 왜? 매수 청구권을 들어가려면 적어도 자기 뭐야 할 도리를 다 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뭐 당한 사람이 이익이 연체해가지고 해지당했는데 매수청구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기간 약정이 없었어. 약정이 없었어. 그래서 임차인이 뭐야 나가겠다. 그 무슨 얘기야? 아니 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 주인한테 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뭐 할 때는 해지 통고일 때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뭐 할 때는 해지 당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용어를 보라는 얘기야 내 말은. 해지 통고는 기간 뭐 없을 때 약정 없을 때 하는 거니까 그때는 매수청구권 인정해도 좋을 거야. 잘못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당했을 때는 그때 뭐다? 행사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뭐하고 뭐가 글자가 다르구나. 그치. 해지 통고하고 뭐예요? 해지는 전혀 뭐하다? 다르다. 그럼 기간 정리했네요. 지상권은 뭐고? 단기. 임대차는? 전세권은? 단기, 장기. 그래서 임대차의 최단기가 없어서 특별법 만들 때 최단기, 기준 기간보다 단축하면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글자에 여기 이게 있구나 없구나를 자꾸 뭐야 연상을 해놓으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간 정리했고요. 해지 통고는 뭐하고 연관이 있구나. 다시 146페이지 딱 하나만 체킹합시다. 146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 그러면 임차권 법정갱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조라고 적혀있죠? 그럼 그 639조 된 박스를 하세요. 몇 조 되어있는거? 뭐 거기다 그냥 거기다 법정갱신 적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갱신? 박스 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 해지 통고 있지. 그럼 뭐를 뭐로 연결한다? 639조를 635조로 연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공부하면요 거기 있는 표들 다 한꺼번에 털 수 있어. 털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무슨 갱신하고 법정갱신하고 이게 전계약 똑같은데
기간이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가. 에? 그래서 뭐로 간다? 통고로 가. 그러면 거긴 해지 통고는 아까 제가 675라고 하였다. 됐죠? 자, 그럼 거기 지상권을 보세요. 응? 지상권은 약정했을 때 최단기죠. 약정 없어도 뭐죠? 최단기죠. 기준 기간이 아까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면 그 기간까지 뭐 한다? 연장하지요. 그래서 지상권은 법정 갱신 제도가 없어요. 응? 없어. 왜 없어? 기존 기간보다 단축하면 연장받아서 기간을 충분히 연장받을 수 있잖아. 그런 자에게 법정 갱신까지 주면 또 최단기 아니야? 그럼 말도 못하고 죽는단 말이야. 최단기, 시단기니까 지상권은 뭐가 없다? 법정 갱신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둘 이유가 없지. 너무 강력하니까. 그럼 법정 갱신이 없으니까 거기는 통고란 말이 없을 거란 말이야. 뭐가 없다고요? 통고가 없단 말이야. 아시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연습하시면 맞춰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 기간 기억해내세요. 네? 그래서 기간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비용 상한 청구권하고 매수 청구권 설명드릴게요.